저는 작년에 폐암 수술을 받았거든요, 왼쪽에. 그래서 항암 치료를 했는데, 올해 또 오른쪽에 폐암이 생겼고, 또 혈액암도 있고, 혈소판도 부족하고, 다 피도 부족하고, 뭐 백혈구 많다 그랬거든요. 그랬는데, 갖고 다시 항암을 하자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안 한다 그랬으니까. 안 하면 죽는다 그래서, 그냥 죽어도 안 한다 그랬고, 했는데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. 이제 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한테 있지 사람에 달려 있지 않다고 기도했는데 그 두려웠어요. 그래서 하나님 나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? 그게 좀 두려웠거든요. 그 다음에 아좀더 오래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시는 전도사님이 어느 날 우리 예배드리러 갑시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래요 무조건 가져오는데 아버니까 이게 안 되었겠어요. 이 안디옥교를 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. 갖고 여기서 이제 예배 드리고 목사님한테 이제 그 전도사님 사장님, 내 사장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무조건 여기서 한 달을 계세요 버리시더라고요. 근데 조금 망설였어요, 처음에는.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, 그래, 나 같은 사람 죄인이 뭐에 좋아서, 얼마나 사랑해서 나를 여기서 처음 뵀는데 나를 여기서 한 달이나 있으라고 너무 감사해서 있겠습니다. 그러고 있었는데 아침, 저녁으로 계속 안수해 주시고 예배 드리고 그랬거든요. 근데, 어느 새벽에 이제 목사님이 기쁨과 희락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거든요. 근데 갑자기 기쁨이 여기 내 안으로 싹 들어오는 거예요. 저 앉아있는데. 아우, 너무 마음이 기뻐갖고 어떻게 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랬는데, 이제,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복도로 2층에 갔는데, 목사님도 2층에서 우연히 만났어요. 이쯤 또내 손을 잡고 목사님이 앉으라고 또 안수를 해주시는 거예요. 그때 또 성령님 내 임하셔가지고, 2층에서 찬양을 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찬양 그렇게 못해. 얼마나 찬양을 신나게 했는데, 그건 또 감사하고요. 내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. 근데 변비로 10년 넘게 변비약을 먹거든요. 그랬는데 그 변비가 고쳐졌어요. 그랬는데 또, 그 변비만 고쳐진 것이 아니라 혈소판도 또 이렇게 그 백혈구도 다 암이 다 정상으로 된 거예요, 지금. 그래갖고 얼굴 나 환자 같지 않잖아요. 이제 이전에 나으신 분들, 예전에는 내 얼굴이 백지장 같이 너무 그래갖고 좀 한자태가 났나 봐요. 그분이 그런 거예요. 복숭아처럼 예뻐졌다고, 얼굴이. 복숭아처럼 예뻐졌네. 이제 살겠네.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감사했어요. 이제 그 부분한테 참아. 하나님이 고쳐줬어 해서는 못했거든요. 근데 우리 손자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런 거예요. 할머니 기분이 좋은 일 있어요? 그럼 물어봐요. 그래서 아니 왜 너를 봐서 좋은가 보다 했더니 내 얼굴이 밝아졌대요. 얼굴이 하늘 밝아지면서 얼굴이 즐거워 보인대.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 그랬거든요. 이렇게, 그래요? 그러면서 이제 몸 관리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요즘은 행복해 지금. 밥도 잘 먹고 뭐 이런데 다 잘하거든요. 근데 다른 사람 다 보면 이제 나 환자다가 모르는 사람들은 환자다 소리 안 해요. 다 나섰는 사람 같이 보인다고.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.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인데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다고 너무너무 정말 정말 감사하고 진짜 여기 모든 분들 또 안디옥교 성도님들 다 너무 막 감사한 거예요. 너무 하나님 감사 감사 또 감사합니다.